한방 한방. 자, 이것도 이속으로 따라갈 만하죠? 더 따라갈게요. 한방. 야, 이러고 다니면 끝이에요. 극딜 사이를 어려운 게 없어요. 저들의 피로 내 칼을 씻으리라. 일단 오랜만에 유튜브에서 또 뵙게 된 극딜 사일인데, 옛날 그 감성 그대로 수학이랑 밤수 가지고 쌍수 사일, 쌍수 극딜 사일 한판 오랜만에 해보도록 할게요. 룬은 참고하시라고 요 아래에다가 주문력 대신에 띄워놓으니까 요 아래 거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이런 뉴메타 시참은 일반 게임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랭크에서는 따라하시면 큰일 납니다. 극딜 사일 하실 때는 마나 관리가 힘들거든요? 왜냐면 마나 관련 템도 안 가고 안 찍어서. 그래서 마나 관리가 힘든 분들은 루덴 가도 돼요. 루덴 극딜도 좋아가지고. 이렇게 딜기 한번 세게 해주고요. 예? 미치겠네. 랭크에서 억까 당하는 거 왜 똑같이 당하지? 랭크 하는 줄 알았네. 와, 진짜 올라프. 어, 버그네. 아, 너무 아깝다. 카타 한 번에 안 터진 거. 저게! 아! 까비! 그래서 수학은 뜯었다. 수학 3개 나쁘지 않고요. 이 판은 템이 좀 애매해서 발전기 먼저 가야겠다. 원래 쿨감신 올릴라 했거든요? 근데 그냥 마관신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, 밤수, 마관신, 그불, 리치베인, 데캡, 공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? 메자인은 뭐 섞을 수 있으면 섞는데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봐줄만한데 이거? 아니 이 형 불도저야. 아니 올라프 무서워. 자기 발톱! 신발이 좀 빨리 나와주면 좋아요. 왜냐면은 로밍 갈 때도 그렇고, 얘는 끈사까지 들고서 교전해서 이득 보면서 많이 챙겨 먹거든요? 계속 교전을 열면서.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들어준 거고. 그래가지고 그냥 신발 빨리 뽑고 교전 많이 참여하는 게 좋긴 합니다. 이거 한번 잡을만한데? 무리하지 맙시다. 그래도 여기서 킬 하나 더 챙겼네.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킬 빨면서 성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뭐 이 판은 평소에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던 극딜 사이만큼 막 엄청 잘 큰 것도 아닌데, 지금 요 정도 성장이면 굉장히 좋거든요. 타 점사하면?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이거 뭔가, 아, 올라프 궁 안 끝났으려나? 이게 람머스입니다. 템이 좀 부족했구나. 괜찮아? 밤수사의 돈 땡겼어요. 예전에는 이코어로 리치베인 갔잖아요, 원래는. 근데 이번에 템트리를 바꾸게 된 게, 리치베인이 주문력이 높을수록 효율이 나오게 바뀌어가지고, 이코어는 리치베인보다는 초반 효율 잘 나오는 그불 가고, 그 다음에 3코어로 리치베인 갑니다, 이제는. 살짝? 룰루 찍먹? 일로 빠지자. 살짝 빠졌다가 스킬 쿨 돌리고. 어이구 나이스요. 어, 나이스. 너무 좋아요. 이러면 성장 끝났다. 이거 완기 끝이에요. 이러면 템 뜰 거 다 떴어. 이미 돈도 다 땡겼어. 이제부터는 끝났죠 뭐. 방금까지는 그냥 사일러스를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극딜 사일러스 하는구나 하는 느낌 나거든요. 그불 하이템 이렇게 두 개 사주고 랭가 한번 또 혼내주죠. 지금 딜 좀 살벌하거든요. 점프. 어, 이거 랭가니까 이만큼 버틴 거다. 랭가 WW 덕분에 버틴 거지 못 버팁니다. 뒤에 벌써 살벌하죠. 이러면은 안 죽을 거를 다짐하고 메자이 사줍시다. 주문력 벌써 300 넘었고요.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사일러스가 쿨감신을 안 가도 어차피 밤수 때문에 가면 갈수록 쿨감이 챙겨져요. 이거 유민이 한번 데리고 가볼까?
패시브 평타수하게 터지잖아 징크스. 지금부터 이제 그냥 불도저냥 밀고 다니면 돼요. 그냥 이러고 다니면 끝이에요. 극딜 사이리 어려운 게 없어요. 안 죽어. 어차피 피읍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 밀고 다니면 돼요. 혼자 우루프 하는 거 같죠? 우루프에서 하면 더 재밌어요. 그냥 이거 제가 맨날 1겜에서 하는 거 여러분한테 많이 보여드리지만 시참에서 칼바람에서 쓰기에도 괜찮고요. 제 유튜브 보시면은 마스터 랭크에서도 쓴 게 있긴 해요. 랭크에서도 저는 이베드를 쓰긴 해서 잘 크면 괜찮기 때문에. 자, 한 방 잡고.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극딜 사이를 한번 만나잖아요? 그럼 그 다음 판부터 상대팀에 전적 한번 다섯 명 중에 한 명 보세요. 극딜 사이를 하고 있다. 한 방 한 방. 자, 이것도 이속으로 따라갈 만하죠? 더 따라갈게요. 한 방. 자, 일로 들어와서 올라프한테도 쓱 가면 되거든요. 어차피 룰루공도 있어서 안 죽어가지고. 제가 맞을게요. 한 방? 한 방은 아니고 얘는. 야, 이러고 다니면 돼요. 밤수랑 수학 이용해가지고 쌍수학으로 계속 돌아다니면 돼요. 나이스. 오랜만에 수학봉 봤다. 루덴도 괜찮아요. 전판에 제가 설명을 좀 했었는데 아마 팬츠자분이 센스가 있다면 올려주시겠죠? 네, 얘기해야겠다. 그럼 올려달라고. 괜찮아요, 루덴도. 야, 놀러 와봐. 야. 선의 포식자! 먹었나? 이거 딜교 괜찮죠? 어! 아니, 나 분신 때렸네? 이거 본체 때렸으면 왜 이겼을 것 같지? 이 친구 W 쿨 돈다. W를 2로 피하면 이겨요? 자, 들어온다. 자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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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만년 소리! 뭐야, 몰려온 손님은? 이거 더 하죠? 더 할 만한데? 나이스. 까비 맞추나? 아이고, 랭가님 계시네. 나이스야, 이거지. 내 사슬은 따라간다고. 방금 일부러 레블랑 W 예측해서 오른쪽으로 나이였죠. 나이스! 시원하다. 더 안 들어오나? 이렇게 살짝 빠져주고. 이거구나! 이거 푸션 먹고 있으래. 나이스. 이속 빨라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. 야스로까지 잡을만 하거든요. 수학 방금 니달리 잡았기 때문에 쿨 돌았고. 여기. 어디가? 맛있다. 이러면 매자이 떴다. 끝났어요. 복을 그만 뜯으세요. 그러지 말고 매자이 스택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나이스요. 좋아요. 전판에 유미 달고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유미가 없어도 상관이 없죠. 꼭 유미가 있어야만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템만 뜨면 돼서. 아, 이거 들어오게 해볼까? 들어올래? 들어오고 싶지? 아, 들어와봐. 창 맞아줄게요. 아, 뭔가 피하게 되네. 모르겠다. 그냥 잡을게요. 이게 피차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딜만 센 게 아니라 생각보다 유지력도 세요. 왜냐면 주문력 개수기 때문에 주문력이 높으면 결국 피도 많이 차거든요. 그만큼.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유지력도 좋아요. 잘 컸을 때. 요거 한번 살짝 보러 가죠.
아니 그라공에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. 아, 안 나! 아, 이걸 풀 써야 돼? 왜 이렇게 짧아, 팔이. 이렇게 그냥 2평 2평에 다 죽이고 다니죠, 보통? 빙도라서 르블랑도 이거 W 한 방일 것 같은데? 아! 짜증나네. 뭐 하는 거야? 들어가세요. 아, 어이가 없네. 이렇게 잡아주고 보통 이 매자이 자리 여기 리치베인 데캡 공허 가시면 돼요. 근데 매자이도 갔는데? 너무 잘 컸는데? 공허는 가야 되는데? 탱칸이 없다. 그럼 신발 팔아도 돼요. 왜냐면은 이 매자이 효과가 이속 추가 효과가 있고 리치베인에도 이속 추가 효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속이 안 느립니다. 그래가지고 막템 그냥 신발 팔고 주문역 템 올려도 큰 문제는 없어요. 까꿍. 까꿍. 아니 알아갔어. 아니 이거 에어본만 안 뜨면 되는데 그라가스 궁에 억지로 뛰어버리네? 아... 나 아니 근데 매저이 르블랑님. 어 뭐야? 르블랑 궁에 죽은 거야? 아 이거 데캡턴까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나이스. 대충 쌍수 사이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. 요번에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게임에서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지지.